시대는 불안의 시대 그리고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봐도 편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고 그 가정마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환경이든 돈이 많고 적고 아니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신분에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모든 가정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어떤 염려든 어떤 불안이든 문제든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여 진정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장 전체 내용은 나사로라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나사로 이야기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나사로라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단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디를 봐도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기록된 것이 없다는 사실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는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느냐면 역사 문헌은 이렇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가장 나약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곳은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의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그 당시 시대 상황은 한센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사로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3남매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누이와 마리아라는 누이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나사로의 부모님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누이 동생 두 명을 데리고 있는 그는 예수님께서 시몬 한센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던 것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르다의 남편이었다면 이 사람 역시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또 학설은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주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학설에는 이렇게 또 일부 견해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 나왔을 때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바로 그 여인이 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전해지는 학설에는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나약한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삼남매 오빠는 병들어서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누이가 가장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마리아가 창녀였다면 몸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비참한 이런 환경이 있던 이 사람 나사로를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내용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세상 빛을 그 사람이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대단히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죽었 이 나사로를 가리켜 잠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나사로.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 난 12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밝은 곳에 다니면 실족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실족지 아니합니까?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빛을 보므로 사람이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 성경을 압축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냐,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씀은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운 시간인데 태양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요.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태양이고 해라면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라 그럽니다. 그분이 본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태양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씀은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와 계십니까? 의의 태양 되시는 의의 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마지막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상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정작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인데 당신의 집에 계시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가셨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사로였습니다.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은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바로 우리 주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는데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나사로 안에 빛되는 생명 빛되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은 틈만 나면 나사로 찾아가셨습니다. 틈만 나면 주님은 나사로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늘 생활이 우울하고 늘 어둡고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 자기 몸까지도 몸이 병들어 누워있다 보니까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은 참으로 다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인자하신 그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인데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 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은 완전히 어둠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수없이 다녔습니다.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오늘 이 자리의 현장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는 참으로 좋으신 분, 참으로 귀하신 분, 다정하신 분, 인간을 사랑하신 분인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비춰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환경을 돌아보면 한 가지도 기뻐할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는 내 환경. 어쩌면 나사로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늘 주님하고 같이 앞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빛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신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내 마음속에 영접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시는데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날마다 내 마음은 어둡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 빛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부정적인 소리요, 낙심하는 소리요, 교회 안에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 앞에 내가 와 있잖아. 그런데 넌 나를 왜 믿지 못하고 너 마음속에 빛이 없느냐?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했을까요? 이 다윗이 머리가 좋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다윗에 관해서는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가리켜서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편 27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빛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단창의 명수를 알리지 않은 이 사람도 골리앗을 못 이겼습니다. 약 3,000명의 군사를 대동했지만 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사람은 돌멩이를 들고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명중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대장부일까요?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염려합니다. 날마다 생각하면 두렵고 공포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몸서리 쳐지는 이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면 비참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바라보면 세상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이사야 2장 5절에 이사야 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빛에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자.
오늘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 빛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행하자 말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주변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생명의 주가 되신 나의 빛이 되신 주님이 내 마음이 계시니 내 마음은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7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하신 이는 우리의 불꽃이라. 빛을 불로 말씀하시고 빛을 불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 되시고 의의 해가 되신다면 반드시 이 태양에는 불이 있고 빛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면 오늘 이 빛을 가리켜 불이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나이 40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40년 야인 생활을 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를 다시 하나님 들어서실 때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바다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초대 역사에 일어났던 초대교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게도 불을 주세요. 우리 민족에도 불을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불을 주세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이 오면 빛이 옵니다. 불이 오면 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기적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얍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는 성경은 얍복나루터 이름이 바꿔집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름합니다. 부네일이라고 부릅니다. 부니엘. 이 부네일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내가 대면했기 때문에 부네일이라고 이름했던 이 야곱은 얍복의 나루터를 떠나갈 때에 성경은 바로 이어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았더라. 떠오르는 해가 찬란하게 야곱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의의 태양이 나를 향해서 비추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를 비춥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의 발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포악한 살인마 그리고 그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가장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핍박했던 바로 이 장본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이 사람 바로 스데반을 죽였던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에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찬란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영접합니다. 빛을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람이 완전히 자아가 꼬꾸라져버리고 그의 자존심도 무너져버리고 그런 나가 떨어집니다. 이때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 변화시킬 때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사람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가장 자랑스러운 이 시대의 한국이 가장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불 있는 곳에 가야 불 만납니다. 아무리 불 없는 곳에 소리 질러 불은 붙질 않아요. 반드시 불이 있는 곳에 가야 내가 불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이게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어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사람이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것이 벗어버리세요. 어둠의 옷을 벗으십시오. 근심의 옷을 벗으세요. 두려움의 옷을 벗으세요. 불안의 옷을 벗으세요.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 옷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분은 곧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의 옷을 입은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우리는 과거가 어떻게 있습니까? 내 인생에 BC 역사가 있고 AD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전 역사가 있고 주후 역사가 있어요. 주전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AD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나 도메네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가 하나님 자녀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는데 나는 분명히 내 스스로가 시인하고 자부하며 내 스스로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사가 긍정적이 되십시오. 그 입이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밝아야 됩니다. 우린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는 거짓말한 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난 하나님 자녀이면서 나는 하나님 빛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럼 넌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와 계신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이 두려움은 없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울 게 없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조그만 일만 생기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서 무슨 말씀하냐면 그러면 사실 말씀이 예수 그때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어요. 내가 그 십자가 현장에 서 있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실 때 그렇다면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잠 못 이루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염려를 던지세요. 두려움도 던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생명에 빛 되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밝아지게 하여 주세요. 세상이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향한 이 마음, 늘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나도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입술이 밝아지고 내 생각이 밝아지며 내 모든 사고가 밝아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천지가 다 달려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집 가정이 놀라운 출세 가들을 달리는 명문 가문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축복 기적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변해야 돼. 어디부터 변해야 돼? 내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답게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떨쳐버리세요. 이 어둠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빛은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영하의 날씨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찬란하게 비추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